이 세상에 공정한 사회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한다면은 아마 어디에도 그런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라고라는 얘기는 사실은 완벽한 공정 사회라고라는 것은 아마도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행동 양식에서 앞세우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도대체 상대방을 존중을 갖다 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소위 기회 문제에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 지금 화제로 삼는 것은 소위 뭐 최순실이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특혜로다가 말이야 뭐 어디 대학 이대 이대 들어가고 또 출석도 안 하고서 학점 따고 뭐 졸업되고 뭐 이랬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어요. 라고 그건 물론 잘못된 거지. 하나 문제는 지금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이요. 세계 최고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80%를 넘고 90%에 가깝고 한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은 그렇게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정도로 된 우리나라의 사회 속에서 왜 여전히 인류 명문 대학 다량이지요? 그런데 경쟁 방법이라고 두 사람이 경쟁하다가 뛰다가 말이지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서갔어. 그러면 뒤서간 사람이 앞서간 사람한테 야, 너 이겼어 라고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긴 사람도 그 뒤따라온 사람한테 너들 잘 뛰었어 이 소리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아주 원초적인 그 룰이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기 때문에 진 놈은 이긴 놈에 대해서 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긴 놈은 진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냥 깔보고 말이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안 돼 있느냐. 뭐 영국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하지만은 가장 인간사회의 원초적인 룰을 갖다 안 지키고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공정을 갖다 얘기해요. 저는 학교 교장을 2년밖에 못했어요. 충주고등학교 가서 2년 한 것이 고작인데 저는 교장을 갖다 하면서 단 한 번도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라 소리 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도 그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얼마나 행운이었는지를 모르지만은 서울대학교 합격한 그 사람이 별로 없는 그때에 제가 간 첫 해에 35명이 쏟아져 나왔어. 충청북도에서 최고로. 결국은 난 그 사람들한테 강조한 게 뜻을 세우라는 것밖에 강조한 게 없다고. 근데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말을 해본 일도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정교육서부터 학교교육, 사회교육 전반적인 그런 기풍 속에 이 지금 말씀하셨던 학연, 지연, 혈연 문제를 이거를 부모서부터 이걸 풍기지 말아야 된다. 테크노크라시, 테크노크라트라는 말을 갖다가 말로는 쓰면서 사실상 우리들은 지금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왜 그렇게 서울대학교를 찾아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뽐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추종하려고 하고 아첨하려고 하고 그거 자기 자식도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학부모들의 의식 때문에 세상은 자꾸 이렇게 돼야 간다 이거죠. 남 탓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놈들이 뭐 어쨌다고 지금 이렇게 욕을 갖다 한다고. 아,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나오고 서강대학교 나올 수 있는 거지. 예? 이대 나오고 숙대 나오고 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 가지 못하면은 자기 아들은 등신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라고. 저는 결론적인 그런 부분의 말씀이지만은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 존중해야 된다 이거지. 결국은 21세기를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갖다가 여러 가지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서양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들이 종래 살아온 이 유교적인 그런 철학 속에 성심, 성경, 성근 이런 그 뭐 아주 쉽게 그 우리가 반복해봤던 말이 있습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특히 혈연, 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주눅 들어본 일도 없고 또는 저는 청주 초은놈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가서도 말이지 주눅 들어본 일도 없고 제가 뭐 학교가 어땠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어본 일도 없고 저 의식해본 일도 없고 전 거짓말같이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교장을 갖다 할 때에 전 직원의 이력서를 난 한 번도 들여다본 일이 없어. 왜? 아, 어디 출신이면 어떻고 김해 김씨면 어떻고 광산 김씨면 어떠냐 이거지. 그렇잖아. 그 이력서 들여다보고 어디 학교 어디 대학 나왔느냐 그 왜 따지느냐 이거지. 그 양반이 선생님으로서 훌륭하게 학생들 가르치면 되는 거지. 능력주의 사회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정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기본을 갖다 삼고서 성경 모든 다른 사람들을 공경을 갖다 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은 정성되고 이 근면하게 그렇게 살면은 이거는 개인은 개인으로서 성공하고 대사회적인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로서 아주 호전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전체 사회적인 기풍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회는 말이 바른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유전 무죄라고 무전 유죄라고 하는 생각으로 법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빼놓고서 공정 문제를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과연 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 거냐 이제 다른 사람 보고 이 법을 안 지킨다고 하기 전에 자기는 얼마만큼 법을 갖다 잘 지키고 있는 거냐. 변호사라고 하는 그 법을 소위 지킨다는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우는 극과 극이더라 이런 얘기지. 같은 비슷한 말이지 그 사안을 갖다 가지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도 똑같다 이거지. 그니 이제 그거조차도 결국은 법 의식과 법 철학과 이런 거하고 전부 이제 서로가 관련이 되는 건데 근원적인 것은 전부 결국은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학교에 사회가 전부 그렇게 길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번에 충청일보의 그 아젠다는 이거는 참으로 잘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낮추고 상대방 높이고 하는 거를 모든 이 사회의 조직적인 요소에서 다 그걸 갖다가 살려나가는 거를 이거를 남한테 요구하지 말고 자기부터 하라. 자기부터.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덧 지금 남을 믿지를 못하는 세상, 그리고 사회를 믿지를 못하는 세상, 이렇게 의식이 이제 돼버렸는데, 이거를 제대로 사람을 이제 믿고, 그리고 희망을 갖다 갖는 걸로 이게 되돌려야지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얘기를 갖다 한다 할 것 같으면은, 3살짜리는 3살짜리로서의 인권이 있고 23살짜리는 23살짜리로서의 인권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으로서의 결국은 인권이 있고, 대학원 나온 사람은 대학원 나온 사람으로서의 인권이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